언니, 네.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냥 열심히. 열심히? 다 열심히 살지. 그 말은, 어떻게 풀어갈까? 그 말은, 외로운 삶에서 어떻게 이겨냈어? 열심히 집중해가면서. 열심히 집중해가면서, 신랑하고는 지금 날까지 살면서 네. 사이가 좋아서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의리죠. 우리, 근데, 일단 이거 먼저 풀어가자. 언니네 누가 산천을 다니면서 바다를 다니면서 우리처럼 많이 공을 들였던 집이 누구예요? 없어? 모르겠어요. 몰라? 아예 몰라? 언니네는 공을 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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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되는데, 신랑하고 지금 날까지 사시면서 5년 전, 6년 전부터 언니 병원에서 무슨 판정을 받았어? 판정을 받았대요. 그때부터 외로움 싸움을 포기했어?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내가 아까 말을 했잖아. 외로운 삶을 신랑한테 의지를 하고 사셨나요? 아니요. 강아지한테 의지를 하고 사셨나요? 아니요. 저한테 집중하고 살았어요. 제 일에 근데 집중하고 살았어요. 5년 전부터 병원에서 포기를 하랍니다. 나도 모르는데 뭔 말인지 나도 몰라. 뭔 말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말이 이렇게 나왔어. 언니 사주에는 공을 많이 들이고 살아야 되고, 대주 사주에는 외로운 사주야. 자식의 복이 없으라. 자식이 복이 없어요? 자식의 복이 없으라. 갈록을 먹고 아니면 산천에서 촛불 켜놓고 많이 빌고 살으라. 언니는, 자식 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같은 부부인데? 신랑은 자식 복이 없고 저는 자식 복이 있어요? 사주를 봤을 때, 다둘다 외로운 사주이니까, 근데, 둘 사이에 집어넣었을 때, 왜 자식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다 커서 그런 거야? 아니면 자식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자식이 외국을 나간 거야? 아니면 말을 해주세요. 울음소리가 들리지를 않고, 말소리가 들리지를 않는다고. 이제 둘만의 집에 싸늘함이 들어온다고. 애들이 지금 집에 없어요. 애들이 이제 커서 집에 없어요. 기숙사 뭐 가고 뭐 이렇게 집에 없어요. 같이 요즘에는 안 살고 주말에만 어쩌다가 와요. 근데 5년 전에 몸 판정을 받으셨나요? 병원에서요. 작은 성근종이어서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우선은 폐경이 이제 오면 조금 더 끌고 나갈 수 있고 이제 계속해서 막 혈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적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었더니 많이 줄고 뭐 지금은 그런 얘기는 없으셨었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5년 전에 이제 5년 전에 언니, 그러면서 실은 뭐 부부에 있어서 관계가 그런 성관계 이런 부분들이 싫었던 거죠. 아프고 안 맞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서로가 자연적으로 서로 일에 집중을 한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때마침 또 돈을 벌어야 했어요, 서로가. 외로운 사주들이에요. 부부간에 있어도 나만이 남처럼 사는 그런 기분. 서로 각자의 내 인생, 내 인생, 인생을 보고만 살자. 집에 들어오면
말을 하자면 어두운 집에 들어와서 내가 불을 밝히는 게 너무 힘이 들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각자의 인생을 같이 살자고 하셨잖아. 작년 재작년 그 무렵에 내가 그냥 각자 살아볼까라는 마음이 들어왔다는데 네. 그냥 그런 생각을 잠시 잠깐에 하셨다는데 네. 내 공수가 지금 맞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그냥 각자의 살아보자라는 말을 내 마음속에 먹었든가 아니면 네, 네. 이 말로 뱉었든가 그래서 뱉지는 않고요. 뱉지는 않고 굳이 뭐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 바에 그냥 따로 그냥 살아서 좀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좀 더 친해지지 않을까?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별 살다가 보니까, 이별 고비수가 넘겼어. 네. 이별 그렇게 고비수가 살다가 보니까 작년 겨울 무렵 네네네. 작년 겨울 무렵에 그게 무덤덤해져서 묻혀져 버렸어요. 무덤덤해졌어. 그리고 신랑이나 언니나 되게 냉정한 사람이에요. 냉정한 사람이라는 거는 네. 내가 필요 없는 거는 절대로 안 보고 안 네네. 쓰고 네. 그런 편인데 네. 언니네는 정말 너는 너, 나는 네. 나 네. 친구가 돼버렸다는 걸 말을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총각과 처녀의 결혼 생활을 하신 건가요? 결혼을 하신 건가요? 왜냐면 네. 분명히 한 분이 한 번을 갔다 왔었어야 돼요. 아닌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몰라. 네네네. 그냥 처녀와 근데 총각이 사신 거야? 결혼을 하신 거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초반에 결혼 초반에 그런 말들이 조금 나왔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물어보니까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 그러신가 보다. 그냥 그러고 살았고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왜 이동수가 들어와? 그 이동수라는 거는 문서의 이동수. 직업의 이동수, 네. 내가 앉은 자리의 이동수가 그래서 문서로. 실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랬어? 네. 그럼 앞전 점사는 필요 없었어? 아니 앞전 점사는 궁금하지 않았어? 오늘 물어보지는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얼떨결에 뭐 따라와서 뭐를 물어봐야겠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와서 그냥 내려가서 이제 생각하는 차에 그러면 실은 직업을 조금 이동수가 들어와요.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동수 바꿀까? 이런 이게 재밌기는 한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언니 재밌어? 언니 마음을 읽어보면 네, 네. 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 내 스스로가 몸에서 나 이거 하면서 정말 행복하다라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근데 내 몸이 지쳤을까? 제 입에서 자꾸 지금 하는 일이 조금 지쳤고요. 그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일은 그냥 익숙해져 있다가 이거 해볼까? 재밌는데?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이동수가 들어오는 것도 맞고 네네. 옮겼으면 좋겠고 네. 올해에는 네. 뭐가 됐든 간에 언니가 문서로 내 자리나 그런 게 변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언니가 변동을 하게끔 들어와. 그리고 또 그리고 뭘 가리키는 걸래? 지금 하는 일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내가 뭐 강사 거기 가서 내가 뭐 강사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네. 이런 테이블에서 사람이 몇 네네. 명이 있으면서 네네. 그렇게 소소하게 네네. 뭐를 가리키는 거를 네네. 하신대. 네네. 근데 거기에서 되게 인기가 많기는 하시네. 그리고 사람이 줄이 서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실은 그냥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재밌었나 봐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힘든 거를 굳이 뭐 숨기거나 그러질 않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얘기하거든요. 이걸 좀 키워봐요. 그래서 그거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재밌나 봐요. 여기에서 사람이 우르릉 몰려 있는 걸 보였고 내가 그리고 뒤에서 언니한테 뭐를 배우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언니는 인맥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고 사람 관리를 아마 분명히 잘하는 걸로 나한테는 들어와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일을 끝내놓고 뒤돌아서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케어를 언니는 분명히 꼼꼼하게 잘할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니는 이거 키워도 돼요. 네, 성격상 그게 이제 저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맞아. 해드려요.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눈으로 지금 봤을 때 그래. 나 혼자서 할 때 힘들었으니까 누군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개척을 해서 나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지켜보고 뭐하고 했는데 당장은 수입이 이제 지금 여지까지 갖고 있던 수입만큼은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괜찮아요 언니. 지금 이렇게 가면은 내가 지금 올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으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내려놓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좀 마음을 비워놓고서 움직였더니 어제도 이제 밤에 움직였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오면서 좋은 소식이 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오늘... 사람이 분명히 따라요. 안 따르면 언니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네. 이사주에 사람이 없다는 거는 네네네. 거짓말이야. 네네. 그만큼 언니가 게을르다는 거예요. 손님이 없다면. 네네.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 이미 줄을 서 있어. 서 있다는 네네. 소리는 언니가 하는 만큼의 사람은 분명히 들어올 것이에요. 네네. 그리고 지금 가리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한 대여섯 명, 일곱 명 그 정도로 있어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 원장님 괜찮더라, 그 네네네. 강사님 괜찮더라 그러면 그래요 한번 가볼까라는 이 말들이 퍼진다고 딴 사람처럼 뭐 거기 가 그게 아니라 퍼진다고 그러면 언니가 여기에서 관리만 잘하면 내년 수전 올 네네네. 가을부터는 언니는 그래도 자리를 안정을 잡아요. 자리를 잡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네네. 제일 걱정되는 거는 언니의 가정이 행복하지 네네. 않았다는 게 내가 조금 점을 보면서 그게 네네네. 걸리기는 하는데 이미 뭐를 이렇게 하기에는 늦었어요. 네네. 그냥 친구 사이로 그냥 지내시는 게 네네. 나을 것 같고 네네. 이별수는 이미 지났어. 네네. 작년 하려면 작년 재작년에 했었어야 돼. 근데 그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이별수는 이미 지나가서 다시 그냥 네네. 친구처럼 무단단하게 네네. 사는 걸로 돌아와. 네네. 물어보고 싶은 거. 그냥 그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일이 과연 맞을까? 맞아요. 네. 맞아요. 충분히 맞아. 난 맞다고 생각해. 네. 그 내가 점을 잘못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 점사가 만약에 지금까지 맞았다면 나를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 현재 이제 하고 있던 일이 일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이가 계속해서 재작년 말부터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재미있기는 한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 있던 찰나에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접하면서 그걸 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제가 힘들었던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너무 다 깔깔깔깔 박장대소를 해가면서 막 이제 그거를 재밌게 받아들이고 또 찾아와 주시니까 맞아요. 재밌긴 하더라고요. 충분히 하셔도 돼요. 그 지금 그만큼 이제 그게 얼마큼 내가 이걸 가져가도 되나 안 말아야 되나 접어야 됐대. 되나 이렇게 했는데 접지 말아요. 아까워.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내가 점잘 받아서 감사한 거지 뭐. 어?